뭐지? 뭔데? 이거라도 줄게. 어, 뭐지? 맛있는 걸 먹게 해준 담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그렇지, 고마워. 응? 아우, 주인공 진짜 핵귀여워. 핵귀움. 성불했네요. 아이템, 냅킨. 아니, 이런 쓸모없는 종이 조각을 줬어. 냅킨이라 이걸 뭐 하는 거지? 자, 냅킨으로 뭘 해야 되나? 불이 꺼졌다. 자, 일단 진행해 봅시다. 자, 이거 뭐 부술 수 있는, 뭐야. 부술 수 있는 거 없나? 자, 없어 보이고요. 음식이 들어있는 것 같다. 별거 아니었네, 제기를. 네, 뭐야. 문이 닫혔나봐. 나갈 수 없어. 왜 열리지 않지? 나갈래. 올라가, 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제트 연타! 좋아. 손가락 아파, 씨. 이 게임이 은근히 손가락 아픈 부분이 많은데? 자, 그러면은 저기는 아니라는 건가?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마 없어져 있겠죠? 뭐야, 그대로 있잖아. 딴 사람이구나. 아저씨는? 앞으로 가는 통로에 방해물이 있길래 제가 조금 정리해두었습니다. 도와주는 앤가? 자, 일단 왼쪽부터 가, 오른쪽부터. 자, 왼쪽 뭔가 이벤트가 있어 보이니까, 뭐야, 둘 다 있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일단 여기부터 해볼게요, 그럼. 자, 너희들 뭐니? 마네킹이었어? 용감한 병사 마네킹 있다. 그거네. 좌우 대칭 맞추는 거. 아닌가? 다른 건가? 망번님 어서세요. 꽃병이 놓여있다. 밀 수 있네요, 요건. 역시 좌우 대칭 맞추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여성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자, 저건 어디서 구해오지? 자, 일단은 자, 가봅시다, 옆방으로. 창을 빼서? 창 뺏을 수 있어. 자, 옆방에 창이 어딨지? 얘한테 주면 되나? 오케이. 자, 일단 잠깐 옆방에 이 왼쪽 부분 잘 안 보여가지고 잠깐 좀 탐방을 해보고. 자, 꽃이 빽빽히 채워져 있다. 자, 꽃다발약들. 잠깐만. 아직 갈 데가 아니야. 자, 꽃을 오른쪽 방에 놓으면 되겠죠? 목 없는 마네킹이 서 있다. 자, 창은 놨고. 이거 밀고 가면 되나? 자, 좋아. 근데 쟤는 목이 없는데 얘는 목이 있네? 자, 일단 꽃 꽂고요. 써야 되네. 자, 뭔가, 전기톱으로? 안 되네. 자, 저 인형의 목을 찾아오거나 뭐 자르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자, 가봅시다, 잠깐. 목 같은 거 없나, 어디? 목 없는 마네킹이 서 있다. 네, 일단 위치부터 놓고. 자, 일단은, 어딨니? 자, 이 녀석을, 자, 밀고. 목을 어떻게 자르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요렇게. 뭔가 됐는데? 근데 완벽한 좌우 대칭이 아니어가지고 좀 불안한데? 흐흐, 전 꽤 신출귀몰하죠. 그런데 이 문을 열 수수께끼는 부르셨나요? 푼 거 아니야? 안 열리네? 문은 굳게 닫혀있다.
역시 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안녕? 안녕. 자, 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계단에서 밀면은 혹시라도 부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 어! 됐다! 오,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위치를 놓은 다음에 자르면 잘리네. 오. 자, 좋아요. 뭐야. 수수께끼 많을 것 같군요. 자, 여긴 뭘까요? 어어! 뭐야. 뭐야. 아까 그 왕의 목이야? 어휴,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 자, 어느 날, 나는 태어났,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나갈 수 있네?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에 기대어 나는 자고 있었다. 오호. 여성 동상이 누워있다. 아기 동상 같다. 뭐지? 더 못 가네? 자,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기 동상 같다. 누워있다. 자, 냅킨? 자, 요, 오케이, 자, 취미 삼아 생물을 잡아 죽였다. 꽤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내 방엔 항상 고양이와 새 시체가 굴러다녔다. 엄마에게 들켰더니 꾸중을 들었다. 엄마가 나간 사이에 나는 시체를 옷장에 숨겼다. 뭐야? 진짜로 그 옷장에 들어있던 시체들이 아야가 한 건가? 뭐지? 뭐야. 이거 미는 거였어? 아, 제길. 작은 새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뭔데? 뭐야. 시체를 여기다 넣으면 되나? 뭐지? 자, 옷장이 열려있다. 소년은 지루해 보인다. 고양이 시체. 자, 고양이 시체는 저 왼쪽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넣을 수 있나? 된 건가? 소년은 지루해 보인다. 자, 저 어머니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나가서. 아, 아빠의 어린 시절. 그렇구나. 자, 이 아주머니를 어디다 옮기냐가 문제인데, 요렇게 하면 되려나? 자, 둘이 붙어라. 이게 아닌가? 자, 일단 시체는 잘 숨겼고, 오래된 옷장. 옷장에 시체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옆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저 오른쪽 옆에 그 피가 묻어 있는 저 부분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지루해 보인다. 야, 너 왜 자꾸 지루해? 엄마가 나간 사이에 시체를 숨겼다. 엄마를 내쫓아야 되네. 엄마를, 자, 엄마를 쫓아버립시다. 자, 자, 잘 가라, 엄마. 지금까지 즐거웠다. 자, 빠이빠이다. 좋아요. 자, 가봅시다, 다시. 자, 생물을 죽였던 걸 엄마에게 들켰다. 엄마가 나를 꾸짖었다. 시끄럽다. 나는 엄마를 칼로 찔렀다. 엄마는 온몸이 새빨갛게, 새빨개지고는 쓰러졌다. 아름다운 얼굴이 아깝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죽은 엄마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다. 자, 이 아야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겠죠? 시카 획득. 자,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소년의 온몸에 피가 묻어 있다. 엄마의 얼굴 닦으면 되겠구나. 자, 엄마의 얼굴에 냅킨. 아니.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린 앤데. 자, 어머니의 죽은 얼굴이 정말 아름답다. 그 다음에 얘한테 그 시카를 쥐어줘야겠죠? 자, 들어라. 좋아. 여긴 또 뭐래? 엄마를 죽이고 나서 난 겁이 나서 도망쳤다. 먼 바다로 건너로. 모든 일을 거의 잊었지만 엄마의 아름다운 죽은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또 사람을 죽였다. 어느덧 나는 인간의 죽은 얼굴에 중독돼 있었다. 죽어 있다. 소녀는 곡괭이를 잡은 채 소녀를 내려다보고 있다. 소녀? 소녀는 겁에 질려 있다. 죽어 있다. 완전 살인마가 됐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 이제 아이템도 없는 것 같은데? 펜던트밖에 없고. 자, 나무 쪽을 한번 뒤져볼까? 죽어 있다. 여긴 뭐 옮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소녀를 죽이지 않으련?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소녀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템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소녀를 등 뒤에서 밀어봐요. 이거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죽은 얼굴에 중독돼 있었다. 네. 무기가 있다고요? 뭔 무기? 없는데? 전방에 가가지고 뭐 칼을 가지고 오거나 막 그런 게 되나? 네. 소녀 앞에 머리에 박힌 도끼? 톱 들을 수 있네? 죽어 있다. 네, 왼쪽 시체. 자, 뭔가를 빼거나 그럴 순 없네요. 나무에 잠깐 그럼 작아졌어요. 지나이다님 위하여 톱을 어디 써볼까? 톱으로 뭐할수 있는 거 없나? 끔찍해.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깜짝이야. 목이 잘려 있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손에 떨림이 멈추지 않아. 자, 아무튼 세이브하고 가봅시다. 그러게요. 어우, 끔찍해라. 이 게임 너무 끔찍한데? 희열이라뇨? 유희열도 아니고. 띵꽁땡꽁님 어서세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 가야지. 아빠를 도와야 돼. 아빠. 뭐야. 너무 힘들어 쓰러졌나 봐. 이 도우미 등장. 재력의 한계인가? 조금 쉬게 하는 게 좋겠네요. 피로엔 역시 바카스죠? 납치라니. 자, 뭐 아무튼 일단은 요렇게 자, 또 과거 회상인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 작다고요? 마이크를 좀 떨어뜨려서 그런가 봐요. 아야, 이리 오렴. 엄마 따뜻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야, 눈을 감아보렴.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엄마, 방금 한건 뭐예요? 행운의 주술. 행운의 주술? 아이가 앞으로 쭉 행복할 수 있도록 마법을 걸었단다. 우와. 엄마 사랑해요. 야, 주인공이 그 아야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죠? 자, 엄마에게서 항상 나던 향수 냄새. 자, 여긴 어디? 후훗. 엄마 향기가, 너한테서 왜 엄마 향기가 나는 거야?
엄마의 향수를 쓰고 있네. 그러게? 그건 엄마의 향수? 거짓말, 어떡해. 돌려줘. 그건 우리 엄마의 유품이야. 오, 요런 좀비들 보고도 쫄지 않는 우리 주인공, 대단하죠? 자, 아무튼 엄마의 유품을 가지고 그 이상한 좀비 하나가 그 도망을 쳤는데, 자, 여기 뭐 없나? 자, 유품을 찾으러 이 톱을 들고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만나면 없애버리겠어. 쓰레기가 보관돼 있다. 쓰레기가 보관돼 있다. 쓰레기가 보관돼 있다. 담겨 있다. 등짝 형님님, 리아요. 강아지요? 강아지에 뭐 있나? 네, 강아지를 톱으로 한번 썰어볼까? 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여기서 뭔가 아이템을, 없네요. 뭔가 있을 법도 한데? 자, 뭐 아무튼.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이제. 자, 뭐야? 이거 뭐 피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 쥐한테 맞으면 안, 뭐야? 뭔데? 잠깐만, 야, 비켜. 얘들아, 이러지 마. 자, 문의 열쇠, 잠깐만. HP가 없어. 여기 톱을 써야 돼요? 여기 어디야? 여기 쓰러지기 전이구나. 톱으로 될라나? 자, 일단 다시 빠르게 넘길게요. 자, 이거 아까 본 부분이니까. 자, 빠르게 넘기고요. 네, 쥐한테 먹힐 줄이야. 아씨. 거참. 네, 톱으로, 거기서 톱이 꺼내질라나,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체력 회복하고. 네, 향수는 어디로? 그러게, 향수, 설마,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나 보구나. 힌트 감사합니다. 쥐가 있는 곳 말고, 일단 돌아가서 향수를 되찾아야 되나 보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과거 회상 씬이 지나가고요. 근데 이렇게 착했던 엄마가 왜 이상해졌지? 자, 이 어머니가 왜 이상해진 걸까요? 역시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런 건가? 자, 아니면은 남편이 그 아내를 가지고 뭐 실험을 했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자, 우선은 개가 박제돼 있다. 자, 여기서 향수를 되찾으러 한번 자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세이브할 수 있는 곳. 네, 마리아하고 짜고 친 고스톱이구나. 이거나 화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내 향수 어딨니? 향수 좀 주세요. 자, 그 녀석 어디로 도망친 거야? 왠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자, 향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엔 쥐를 상대해야 된다는 건데, 그 쥐 잡는 곳에서 그 톱을 꺼낼 수 있나? 후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여름이라서 하도 더워가지고 공포게임을 좀 자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톱은 못 꺼내네. 자, 톱은 꺼낼 수 없고, 그 최대한 쥐가 몰려들기 전에 달려가면서 막 피하면서 해야겠다. 힌트 그걸, 그게 아무래도 공략을 틀어놓고 제가 막힘없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힐 때만 힌트를 요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돼, 하지마. 저리가. 잠깐만. 자, 얘들아, 자, 좀만 봐줘. 이거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열쇠를 먹고 다시 돌아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구나.
그럼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자, 열쇠 획득했고. 자, 얘들아 좀 놔줘. 이러지 마. 잠깐만. 자, 놔줘. 어, 좋아. 오, 좋아. 자, 문 열쇠 사용했다. 아, 여기구나. 어, 여깄네. 아, 이리 오렴. 얘 여자야 남자야 근데? 괜찮아, 무서워할 필요 없단다. 아, 향수를 뿌려야 돼요. 어, 동물들은 이 향기가 싫다고 하네요. 어, 우리 엄마 향수 돌려줘. 왜 웃는 거야? 어라? 없잖아. 엄마 향수 어디다 둔 거야? 어, 찾아보는 거 어때? 무슨... 뭐야 쟤? 벽에 밀어붙이는 터프함. 어, 사진을 찾아냈다. 어, 저 개한테 뭔가 있나봐. 역시. 자, 선반이다. 자, 이런 건 다 부셔줘야 제 맛. 어, 뭐야? 어, 웬 쥐? 뭐지? 자, 일단 이 개의 힌트밖에 없는데. 자, 요런데 뭐 없겠지? 아, 뼈, 아, 사진대로, 어, 요 사진대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나저나 뼈를 어디 가서 구하지? 자, 쓰레기? 쓰레기. 자, 이 개한테 뼈를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 뼈를, 네, 팔을 자르면 뼈가. 아, 그런 끔찍한. 자, 뼈를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그, 어, 아, 벽장 뒤에, 아, 그, 감사합니다. 벽장 뒤에 금? 아, 아! 어, 그러네? 어, 오, 감사합니다. 벽에 균열이 나 있다. 자, 오, 좋아. 아하. 어, 이렇게 제가 뭔가, 어, 많이 막힐 때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엄마의 향수. 어머니의 향수 획득. 다행이다. 어! 뭐야? 어, 뭔데? 어, 나 나갈래. 어, 여기까지 나. 어, 잠깐, 오지마. 어, 좋아. 문 잠갔고. 어, 아, 막고 있는 거구나. 자, 좋아. 이제 안 따라오지. 멈췄다. 자, 좋아요. 자, 들어가 볼까? 어, 없네. 어디 갔어? 자, 아무튼 향수를 얻었고요. 자, 여긴 뭐 숨겨진 게 없겠죠? 자, 이제 개뼈다구를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 방금, 뭐야 이거? 벽에 피로 써진 글자 생겼다. 가족이 돼줄 거라고 했으면서 거짓말쟁이. 뭐지? 가족이 돼줄 거라고 했으면서? 조금만 써도 괜찮지, 엄마? 자, 향수를 쓰고 내려가면은. 자, 이제 쥐가 안 몰려들겠죠? 향수에 있던 향기가 몸에 배었다. 자, 내려가 봅시다, 이제. 자, 저리 가. 어, 도망가네, 쥐들이. 좋아. 자, 개뼈다귀를 찾으러 가봅시다. 어, 뭐지? 자, 너 뭐니? 뭐야? 갑자기 왜 피를 흘려? 너 누구야? 자,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자, 그냥 가고요. 네, 스피드는 생명? 어, 여긴 뭐 빨라야 되나봐? 어, 뭐야? 오. 자, 일단 밑에 한번 잠겨있다. 자, 열쇠를 요 방에서 얻어야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열리지 않는다. 자, 일단 세이브하는 곳이 있고 열려있는 곳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를 한번 뒤져봅시다. 아, 멘붕 구간이에요, 여기가? 자, 톱은 일단 장착할 수 있고. 자, 어? 손잡이가 부서져 있다고? 어, 이곳에선 열리지 않습니다. 어, 뭔데? 방금 뭐였지? 어? 뭐야? 뭔데? 뭔가 오고 있어. 뭐야? 어, 뭐, 어, 자,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이 속도 이길 수 있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아, 뒤를 돌아보는 게 문이 닫혔구나. 자, 톱 가지고 썰면 안 되나? 이걸로 못 잡나? 자, 일단
도망을 가보고요. 자, 오, 아, 오, 좋아. 아. 자, 못 들어오네. 자, 좋아요. 아니, 근데 톱 놔두고. 아, 원래 이렇게 문을 미리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 여기, 오, 옮겨왔네? 이대로 나갈 수 없어. 그럼 어떡해? 어, 침대에서 쉴까요? 자, 이 와중에 잠을 자는 우리의 주인공. 뭐야? 어, 뭐야? 그치요? 뭐지? 자, 침대에서 쉰 다음에 뭔가 저 뒤에 뭔가를 찾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지? 침대에서 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네, 저 뒤에 구멍을 좀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지? 자, 뭔가 선택키를 누르면은 지가 자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 톱으로. 아, 맞아. 톱. 좋아, 톱. 자, 톱을 한번 써 봅시다. 어, 아, 톱 못 끼네. 어, 됐다. 됐다. 어, 낄 수 있네. 자, 뭐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아니요. 아, 모르고 하는 소리라서. 자, 뭔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자, 일단 아이템이 뭐 있나 볼게요. 일단 펜던트밖에 없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일단 여기서 누워 있으면은 저 좀비가 가나? 네, 누워 있어 볼게요, 한번. 어, 어, 아. 어. 계속 누워 있어야 되네. 자, 뭔가 길을 발견했죠? 자, 여긴 어디? 어, 항아리 치우고 저로 가. 어, 옆방, 뭐야, 옆방이잖아. 뭔 차이야? 뭐지? 문 열고 도망가야 돼? 잠깐만,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지? 그 뒤돌아보고 있을 때 열어야 되나? 아, 항아리로 막아야 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 항아리를 어떻게 쓰지 근데? 자, 일단 아무튼 여기서 자고. 자, 기다리다가. 자, 침대에 옮겨지고. 네, 그러게요. 게으럽네, 진짜. 어, 크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 전에, 자, 세이브 좀 하고 옵시다. 자, 요거 혼자 있으면 나 못 깼겠다. 네, 안 보일 때 튀세요. 와, 이 항아리 이렇게 땡길 수도 있구나. 요렇게 막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문을 연 다음에 유인을 해서 항아리로 바로 막아야겠다. 자, 일단 저 녀석이 뒤돌아볼 때 할게요. 자, 열고. 자, 달려. 달리 준비. 자, 빨리빨리. 자, 좋아. 자, 빨리빨리. 어, 좋아, 좋아. 자,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면 갇힌 건가, 젠? 자, 좋아요. 자, 닫고. 이 문 왜 열려있어? 근데, 오! 잠깐만! 뭐야, 문이 열려있잖아. 아니, 난 나오면 문이 닫혀있을 것 같았는데. 어허, 이건. 네, 문이 안 닫히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네, 기다리다 나가야 되나, 진짜? 자, 다시 도전. 자, 여기서 발견하고. 자, 저리 가라. 자, 맞고. 좋아요. 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가면은. 자. 자,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세이브. 자, 야씨. 네, 나가서 문 닫아야 되는 걸로 기억. 아, 그렇구나. 근데 저 녀석이 나오기 전에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자, 따도와. 아, 씨.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문. 이거 문 닫히긴 하는 거야, 이거? 안 닫히는 거 아니야? 자, 한번 이 문으로 시험해보자. 문 닫히나? 어, 잠깐만, 보지 마! 아씨. 아씨. 자, 그러면 일단 왼쪽 길로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한번 도망가 볼게요, 이쪽. 자, 좋아. 자빠졌어. 뭐야. 안 돼. 왼쪽은 아니네요. 자, 일단 여긴 아니고. 아. 자, 여기 가서, 밀어. 네, 문을 닫는 수밖에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열고, 가서, 문 닫어. 좋아. 됐다. 야, 씨. 문을 닫는 게 맞네요. 아,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뭐야. 자, 뭐야? 인형이 있네요, 일단. 자, 뭔가 섬뜩한 인형이 있네요. 자. 아, 근데 세이브하는 데가, 일로 옮겼구나. 아, 오케이. 없어졌나 했는데, 가운데로 옮겼네. 자, 일단 세이브하고, 그럼. 자, 인형이 뭔가에 필요하겠죠? 뭐야? 뭐 배리어 같은 게 쳐있나봐. 왜 못 들어가는 거지? 지나가지 마. 지나가지 말라고? 배리어가 쳐져있어. 짓결겐가. 자, 요 인형이 뭔가 힌트 같은데. 자, 뭔가 이벤트? 뭐지? 네가 문으로 못 가게 막은 거구나. 지나가지 마. 왜 방해하는 거야? 지나가지 마. 이 녀석 또 나왔어. 거기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그 인형을 없애버려. 팟! 하고 불태우면 인형 속에 있는 영혼의 조각이 팟! 하고 사라질 거야. 그리고 문에 보이지 않는 벽도 팟! 하고 사라져버릴 거야. 그만해. 얘 뭐야? 자, 아까부터 나오는 저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설마 저런 애가 한 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 파충이라니. 뭐야? 섬뜩한 인형을 획득. 이거 얻어서 뭐 하려고? 자, 일단 못 가고요. 인간답게 살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섬뜩한 인형. 인형이 있던 의자다. 자, 인형을 가지고 한번 어딘가로 가봅시다. 자, 인형을 어디다 쓰는 걸까? 자, 일단 여긴 아직도 안 열리고요. 열리지 않는다. 뭐지? 방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핏자국? 여기가 열려있네. 자, 뭘까요, 여기? 지하갱도 있고. 자, 더럽게 어둡네. 고양이가 죽어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네, 여기서 뼈와 잼을 얻습니다. 뼈와 잼. 자, 어두워. 올라가. 뭐야, 뭔데? 야, 씨. 이런 데서도 이거, 이 짓을 해야 돼? 아우, 씨. 어우, 손 아파, 씨. 자, 아무튼 올라왔고요. 자, 뭐야. 뭐지? 절벽길 다시 올라왔네요. 세이브. 깜짝이야. 자, 자, 뼈랑 잼이 있다는데. 여기도 인형 있어. 뭔가 있어. 자, 인형의 시야에 띄지 않도록. 자, 빨리 가. 어서 가. 가라고. 자, 이건가, 뼈? 아이템 뼈 획득. 좋아. 자, 인형이 가는 걸 기다렸다가. 아몰랑님 리아요.
자, 빨리 가. 가라고. 자, 좋아. 자, 이쪽으로. 자, 대기 타고. 자, 가. 가, 어, 좋아. 자, 잼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거 뭐야? 어? 어, 아, 나 이거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김호박님 어서세요. 아, 방송 시간대는 근데 제가 원래 그 공포게임 BJ가 아니라서 일단 어 평일 8시 반에 시작하긴 하는데 만족스러우실런지 모르겠네요. 어 블루레몬 루시님 리아이어. 네, 드럼, 아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드럼통 밀면 안 되는구나. 얘는 뭐야? 인형 같은 물체가 서 있다. 씨. 뭐 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와. 갑툭 뒤쩌네. 자, 다시 도전. 네, 다시 어서세요, 리아이어. 자, 대기 타고. 근데 그 물통을 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자, 뼈 얻고. 자, 기다리다가. 자, 가라. 여기서 요 물통을 민 다음 아닌가? 민 다음에 밑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닐까? 아닌가? 자, 암튼 가봅시다. 자, 대기 타고. 네, 민 다음에 저 왼쪽 밑으로 미는 거 아닐까? 아, 갑툭튀 있는 곳에 재미있어요. 어. 전 재미없던데.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빠르게 밑으로. 어, 아, 걸리네? 이 무조건 뒤로 도망가야 되나? 자, 아무튼 요 작전 안 되네요. 자, 대기 타고. 자, 가라, 가. 가, 빨리 가. 너 때문에 게임 진행이 느려지고 있잖아. 자, 뼈 획득. 자, 대기 타다가. 자, 가면 좋아요. 자, 위로 올라와서. 자, 숨고. 좋아. 자, 여기까진 괜찮은데 아까 그 튀어나오는 애 때문에 아... 어떻게 어디까지 따라오는지도 모르겠고. 자, 여기서 밑으로 가는구나. 아. 자, 잼 획득. 자, 그리고 뭐야, 여기 못 가? 아, 막혀있구나. 자,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네. 자, 일단은 여기서 대기 타다가. 자, 이때. 자, 빠르게 빨리. 자, 좋아요. 근데 자, 대기 타다가. 자, 안 볼 때. 자, 좋아, 이때. 야, 좋아, 좋아. 자, 뭔가 있네요. 일단 세이브 좀 하고 싶은데 나. 뭐야. 좀비가 있었는데 갔네요. 날 못 본 걸까? 눈이 나쁜가 봐. 자, 세이브. 자, 가봅시다. 뭐야. 뭐야, 뼈에서 나는 소리야? 시럿, 뭐 하는 거야? 아, 문에서. 왜 그렇게 그 아이를 도우려는 거야? 그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우린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어. 모두 여기로 끌어들이면 되잖아. 그러는 게 더 재밌단 말이야. 그만해! 뭐지? 아, 그 녀석일까요? 아까 그 쓰러졌었던 마리아의 공격을 받고? 뭐야? 가슴에 작은 칼이 꽂혀있다. 자, 칼을 뽑아줬어요. 네, 미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템 획득 메스. 얘 왜 당했지? 가족이 되고 싶었다고? 얘 뭐지? 자, 아마 엔딩에서 이걸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뭔가 밝혀지겠죠? 정체모를 무언가가 들어있다. 공허한 눈을 가진 인형이다. 그 손엔 칼이 쥐어져 있다. 뭐야? 뭐지? 자, 일단은
자, 저기가 진행, 원래 진행하는 곳인 것 같은데. 자, 가기 전에 옆에 한번, 어? 아, 못 가네. 자, 여기를 먼저 가야 되네요, 무조건. 어, 설마 못 여나? 잠겨있다. 어, 뭐야? 어, 여기 뭐 들어있어. 자, 여기서 톱을, 톱으로 한번. 안 되네. 자, 그러면 메스로. 자, 메스. 어, 이것도 안 되네. 이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자, 인형한테 메스. 여기도 아니고. 자, 그럼 넌가? 얘도 아니고. 자, 메스. 섬뜩한 인형을 여기다 쓰는 건가? 아닌데? 자, 뭔가 또 막히기 시작했는데, 칼이 흩어져 있다. 칼이 흩어져 있다. 자, 이 여기를 한번, 여기도 아니고. 자, 뭘까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세이브 좀 하고. 자, 세이브를 하고. 네, 옆방으로 갈 수 있나? 아, 갈 수 있구나. 오케이. 자, 정체모를 무언가가 들어있다. 이거 뭐야? 뭐지? 열쇠가 떨어져 있어. 뭔가 온다. 열쇠. 자, 뭐지? 뭐야, 개야? 자, 멍멍이가 열쇠를 집어서 어딘가로 가겠죠? 그 아까 그 개인가? 쟤? 자, 열쇠를 먹어버렸네? 저거 뭐, 그럼 꺼내려면 죽여야 되나? 그거 먹는 거 아니여. 열쇠가 없어졌어. 아, 열쇠 없어졌어. 어우씨, 날 편하게 진행시켜주지 않는구만. 이거 뭐야? 벽이 뭔가 이상한데? 뭔 소리야. 좀비. 뭐야, 뭐지? 어떻게 피해야 되지 저거? 저 어떻게 피하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서 그 강아지 이벤트 있고요. 자, 저 옆에 좀비 어떻게 피하는 거지? 자, 일단 이벤트를 본 다음에 세이브를 다시 합시다. 아, 타이밍이 중요. 아, 저 좀비도 그 안 볼 때 그 상자 사이로 숨나 보다. 숨어야 되나 보다. 네, 비명 소리가 좀 크긴 하죠. 자, 우리 멍멍이가 먹방, 열쇠 먹방 하는 걸 보고. 자, 맛있게 냠냠. 그 다음에, 자, 바이바이. 자, 또 게임 오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돌아갑시다. 자, 여기서 자, 저장하고. 좋아요. 자, 과연 이 매드파더라는 게임이 스토리 덕후인 저를 좀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게임이 될지 궁금하네요. 여기서도 걸려? 뭐야? 네, 카르마님 들어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요건 못 부수네? 깜짝이야. 뭐야, 아예 보이면 안 되나? 아예 그 시야에서 사라져야 되나? 아, 저기 어떻게 뚫고 가는 거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여기서, 자, 일단 가만히 있어볼까? 아니야.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있어볼게요. 가네. 오케이. 자,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일단 세이브하자. 자, 자, 저 녀석이 뒤돌았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네. 자, 일단 죽고. 눈치 게임인 듯? 그런가요? 자, 로드 2번. 자, 갈 수 있었는데. 자, 다시. 자, 로드. 자, 여기서 바로 위로.
좋아요. 자, 뭐야? 아! 샹들리에를 끊어서 저 좀비를 죽이는 건가? 저기에 닿을 방법이 없을까? 자, 일단은 딴 데를 한번 조사해봅시다. 목판이 놓여있다. 이 목판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옮긴다? 어떻게 하는 거지? 뭘 하려 그러는 거지? 뭐야? 뭐야? 떨어져서 죽은 거야? 뭐야? 흑포대를 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 늦었다. 망했다. 이거 망했네. 자, 게임 오버. 아, 바로 달려야 되는 걸 깜빡했네. 자, 다시 한번. 자, 좋아요. 아, 요걸 옮긴 다음에 바로 타면 안 되는구나.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너무 방심했네. 아니, 게임 주제에 이렇게 현실성이 있을 줄이야. 자, 흑포대가 쌓여있다. 자, 흑포대를 옮긴다. 자, 우리 귀여운 주인공이 열심히 낑낑대면서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자, 저 정도면 되나? 자, 이렇게 가서 톱으로 끊으면 되겠지? 자, 타이밍을 맞춰서. 자, 지금! 어우, 좋아. 이야, 화끈한데? 야, 스트레스 팍팍 풀리는데? 세리어스님 리아요. 야, 아주 깔끔해. 좋아. 아우, 복수다, 이놈아. 좋아, 좋아. 자, 일단 세이브하고 합시다. 헤드샷. 자, 여긴 뭐야? 일단 여긴 아무것도 없고. 자, 여긴 뭐죠? 잠겨있다. 자, 일단 세이브하는 곳이 있으니까 세이브를 해주고. 자, 요걸 다 부셔버리고.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이거 뭘까요? 나 퍼즐 안 그래도 못하는데. 자, 퍼즐 맞추기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퍼즐을 굉장히 못 맞추는 편이라서 요걸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최대한 해볼게요. 네, 누구든지 만드라고라라? 자, 요거는 아마 여기. 그리고 아, 그래도 일단 이미 맞춰져 있는 퍼즐이 그 엉망이 돼 있진 않아가지고. 여기 아니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건가? 그리고 아, 쉽네 이거? 네, 쉽네요 요거. 거짓말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 어디지? 여긴가? 아닌데? 이거 너무 어둡다. 잘 안 보인다. 잠깐 놓고. 자, 다른 거부터 일단.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요건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여긴가?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아마 이 윗부분이겠죠? 아니네?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걔잖아. 우리 주인공이잖아. 아야. 자, 이렇게 귀여운 아야의 모습을. 자, 퍼즐로 맞춰줍시다. 자, 요렇게. 자, 나머지 두 개. 아, 요 어두운 게 머리카락이었구나. 자, 완성. 참 쉽죠? 뭐야. 됐다. 방금 어디선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자, 아마 닫혀있었던 문이 열렸겠죠? 쥐 싫어나. 자, 세이브. 열렸네요. 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그 안 하고 온 통로라던가. 자, 요런데. 역시 잼이 있었. 망치네? 잼이 아니네? 저 개 있네? 저 개를 톱으로 상대하면 되려나? 자, 덤벼. 자, 이렇게 개한테 덤비면은 개한테 덤비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들 동네에서 미친 개를 만나면 도망가는 걸로. 그럼 망치만 얻고 빠져야겠다. 아, 메스로 잡을 수 있어요?
네. 매수로 잡을 수 있다고? 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망치만